네, 187쪽.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굴리고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굴린다.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박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오히려 원수가 된다. 자기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어리석게 되면 오히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 경전의 뜻이 오히려 원수가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이 글에 가두게 만들고 또 자기의 견해에 가두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경전을 보더라도 다들 뭐랄까 경전을 해설하는 분들에 따라 동일한 업구에 대해서도 말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 경전을 해설을 하는 것은 다른 강의 같으면 뭐 수학 문제 풀거나 이러면 10명이 풀면 풀 줄 알면 거의 다 푸는 방식이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때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이 경전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해서 똑같은 경전인데도 그 경전을 해설하는 사람들의 안목 따라 완전히 달라요.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반 공부인들도 공부를 할 때 보면 경전을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 경전 봤어? 난 읽었지. 반야심경 나 공부했지. 금강경 공부 나는 뭐 두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공부만은, 예를 들어 수학 문제, 풀 줄 아는 문제는 더 풀 필요 없잖아요. 더 풀 필요가 없어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깨닫기 전에 반야심경 나 어느 스님 반야심경 공부도 했고, 어느 절에 가서도 공부했고, 어느 절에 가서 불교대학 나왔고, 금강경은 몇 번 강의 들었고,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이거 마음 깨닫기 전에 공부 많이 한 거는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을 깨닫기 전에 공부를 아무 많이 했다 그랬더라도 내가 이걸 다 했다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나는 금강경 알아, 반야심경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안 들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공부는. 제가 마음을 깨닫고 보면 내가 진짜 공부한 게 맞나?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진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이제 마음을 깨닫고 보면 내가 법화경만 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법화경을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경전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니까, 하는 말마다 다 경전이 되니까. 팔만대장경,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정말 어려워서요. 다른 다양한 뭐 이런 책들은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 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 경전은 해설을 아주 그냥 청산유추처럼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해설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나온 해설일 뿐이에요. 그냥 어떤 그 일반 책 국어 교과서 읽듯이 하는 그런 해설은 이 공부에서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뭐 경전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지. 제가 옛날에 2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불교대학을 처음 제가 20대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전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불교 공부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이제 경전 하나 강의를 하려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막 엄청나게 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1년을 해서 몇 과목을 강의를 맡아서 하고 났더니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전도 막 하려니까 그거 하나 하려면 준비를 또 한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스님들마다 자신의 전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반야심경은 내가 한다. 금강경은 내가 한다. 나는 무슨 경전은 내가 전공이다.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분을 보면 그냥 뭐 무슨 경이든 무슨 어록이든 할 것 없이 그냥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술술술 나온달까, 이런 분을 보고서는 너무 놀라웠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뭐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강사도 아니면서 이 육조 스님도 깨닫고 나니까 법화경을 묻는 사람에게는 읽어봐라. 내가 풀어줄게. 열반경을 읽는 스님에게는, 무진장 비구에게는 또 읽어보세요. 내가 풀어드릴게. 하고 그냥 다 풀잖아요. 내가 그 경전을 다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을 깨달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이 마음 하나를 설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경전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불교는 왜 이렇게 복잡하나?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가? 이거 다 공부하고 났는데 다른 경전을 펴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또 그걸 또다 공부해야 돼요. 그걸 또 공부하고 나서 다른 경전을 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있어서 또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근데 마음을 깨닫고 나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모든 경전에서. 그러면서도 또 기가 막히게 방편을 조금씩 조금씩 달리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정말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에 같은 하나의 얘기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참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한 60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시간 가까이 되는 강의가 한 600개가 있으니 얼마나 저기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지식 가지고 강의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 내용을 600가지 강의를 다 다른 얘기를 하려면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 지겨우실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분명히 경전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원에서는 다른 얘기일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뭐이 법우님들이 인생의 고민을 물어본다. 내가 이런 고민 있다, 저런 고민 있다. 10가지, 20가지, 30가지 고민을 가져와서 질문을 하는데 결국에 그 질문의 답이 다 같은 자리로 귀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저 양반은 맨날 같은 얘기만 하네. 질문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은 얘기만 하네. 이래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가, 모든 사건이, 모든 경계가,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다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라만상 전체가 이 한 터럭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터럭, 이 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한 자리를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대다 했어요.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간에서는, 세간의 공부에서는 생각을 바르게 먹어야 돼 이러잖아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은 하면 안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생각인가를 연구하죠. 아,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 요런 건 좋은 거, 요런 건 나쁜 거, 이렇게 선악을 둘로 나누어서 그 중에 선을 택하고 악은 버리고, 좋은 생각은 택하고 나쁜 생각은 버리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붙어요. 이건 그럼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이 사람이 보기엔 이게 좋고 저 사람이 보기엔 이게 나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이게 좋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엔 그게 나쁠 수도 있잖아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좋다고 하는 팀, 안 좋다고 하는 팀, 그게 옳은 정책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다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전부 다 그건 분쟁을 낳아요. 모든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전부 다 옳다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악의 사람을 죽이는 건 무조건 악이다? 그거는 1000명이라도 다 맞다고 할걸요? 아니에요. 전쟁 나 보세요. 많이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죽이는 건 위대한 일이에요. 전쟁 나버리면. 저기서는 사람이 막 죽고 있는, 100명, 1000명이 막확 죽고 있는데 여기서 막 승리의 기쁨에 들떠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한다니까요? 자기가 저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일상적일 때는 한 명만 죽어도 얼마나 울고 싶어, 죽고 싶어요. 내가 한 명만 죽여도 얼마나 큰 평생 죄의식에 사로잡아 살 거예요. 근데 수천 명을 죽여놓고서 기쁨에 얼싸안고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양의 세계는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따라가서 어느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어느 생각이 틀린 생각이냐, 이걸 나누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옳은 생각은 옳은 생각을 선택하는 게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생각이 없으면 무념, 무념일 때 그게 생각이 바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 유념일 때 그게 생각이 삿된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다 그랬어요.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생각이 없으면이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생각도 하지 말고 살란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없다라는 말은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의 뿌리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거예요. 옳을 때 옳다고 하고 틀릴 때 틀리다고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옳고 그르고 판단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게 실체가 없는 줄 아니까 거기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마음껏 옳다 그러다 얘기 다 해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요. 판단도 다 하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 집착하지 않고 그걸 실체화시키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나보다 하고 딴 거 하면 되는 거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판단 분별이 없는 것이지, 그 생각에 집착, 과도한 집착이 없는 것이지 생각을 아예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고 느껴도 그 옳은 생각에 내가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건 진짜 옳은 생각이라서 내가 얘기하는 건지, 이거 집착 아니에요 라고 우겨요. 빡빡 우겨요. 저는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내가 너를 위해 그러는 거지 하면서 공부를 시킨다고요. 막 하기 싫어 죽겠다는데 막 죽도록 가둬놓고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건 모르니까. 근데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 애가 자살이라도 하고 자해라도 하고 이런다면 그게 진짜 옳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엄마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옳을지 않을지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난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롭다, 엄마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할라래 이러면 뭐라래요? 야, 니까지 이렇게 죽지도 못해. 예를 들면 이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 이런 대부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미리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난 이만큼 죽을 것 같아 하고. 근데 그때 남들이,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힘들 때 와 죽을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다 안 죽잖아요. 그냥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사람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건데, 야 네가 죽을 것 같으면 나는 벌써 열 번도 더 죽었다 이런 식으로 듣는단 말이죠. 그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또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생각도 그 생각에 고집하면 그건 반드시 틀린 생각이에요.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은 없어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이 진보 보수 진영 가운데 한쪽에 치초 있는 어떤 분이 막 열을 내면서 흥분을 하면서, 스님 저는 여기 집착 전혀 안 합니다. 스님 저를 잘못 아시는데 저는 여기에 집착 1도 안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거기 그렇게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냥 그렇게 흥분을 하세요? 물어보니까 내가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옳은 걸 따를 뿐입니다. 이건 그냥 100% 옳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반박해 드릴게. 이건 100% 옳은 길이라서 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집착이라고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그 생각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과도하게 머무르면 집착이에요. 내 논리에서는 이게 맞아도 다른 사람 논리에서는 그게 틀렸거든요.
보수의 논리에서는 진보가 틀리고 진보의 논리에서는 보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논리라는 게 논리가 완벽한 것 같죠? 논리는 전혀 완벽한 거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논리는. 과학자들이 이게 옳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잡고 논문 쓰면 그걸 뒷받침해 줄 사례를 엄청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옳다라는 쪽도 그르다는 쪽도 똑같이.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커피가 몸에 좋다라는 걸 결론으로 잡고 논문을 쓰겠다 하면 얼마나 많은 논문을 쓸수 있겠어요? 커피 먹으면 몸에 좋다. 뭐에도 좋고 뭐에도 좋다. 무수히 많은 수천 편의 논문을 쓸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 불러다 놓고 돈을 주고 커피는 나쁘다는 쪽으로 결론을 써서 논문을 만들어 주세요. 수백 수천 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모든 게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실제 그 학자에게 저한테 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옛날에 하얀 민들레가 엄청 몸에 좋다고 막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관련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실은 하얀 민들레 좋다니까 전국에 하얀 민들레가 다 뿌리 뽑혀 없어지는데 저기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라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저 땅에 피어 있는 수많은 들풀들, 저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붙잡아가지고 연구비 몇억 책정해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하얀 민들레보다 훨씬 좋다라는 논문 수백 편 만들 수 있다.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하다못해 독초 또한. 독초도 특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별해서 하는 것이지. 생각이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생각하긴 하지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렇다 할거다 하지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오래도록 백우거를 타고 놀 것이다. 백우거가 뭐냐면, 법화경의 비유인데, 삼거 화택의 비유라고 해서, 아이들이, 대부호의 아버지가 아이들 집에서 막 놀고 있는데, 집이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는데, 불탄 집에서 아이들을 나오라고 해도 아이들이 안 나오고, 재미난 거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 양이 수는 끄래, 소가 수는 끄래,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요즘 말하면 자동차 장난감 이런 거죠. 그 장난감을 평소에 갖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희들이 평소에 원하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사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듣고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불난 집을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보다 훨씬 더 좋은 대배구고를 줬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거는 차마 너무 비싸서 아버지한테 말도 못했던 장난감이었는데 셋다 그걸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중생들을 불난 집에서 구제해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어디가 불난 집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난 집이에요. 어디, 뭐 때문에 불이 났을까요? 탐진치 삼독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분별심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분별을 일으키는 걸 가지고 분별의 불을 내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가 불을 내고 불을 태워서 스스로 낸 불에 스스로 불타 죽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를 줬다는 말은 뭐냐면 다양한 방편의 법문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다 실체가 아니야. 공해라고 공성을 얘기하다가 또는 세상은 전부 다 진실이야. 전부 다 불성하는 게 없어 하고 유를 얘기를 하기도 했다가 성문 연각보살이라고 하는 법문 듣고 깨닫기도 하고 연기법을 설해서 깨닫기도 하고 보시바라밀를 실천해서 깨닫기도 하고 육바라밀를 실천해 깨닫기도 하고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불난 집에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이 성문선 연각승 보살승이라고 하는 삼승이에요, 삼승. 삼승이란 말은 쉽게 말해, 불교에서 말하는 불난 집에서 꺼내기 위한, 중생들을 이 괴로움의 현실에서 건져내기 위한 다양한 부처님의 방편의 가르침들. 그거를 대표적으로 삼승이라고 불러요. 이 승이라는 말은 탈승자를 써서 배를 타고 걷는다는 거예요. 여긴 불난 집이 막 불나고 있는 이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바닷가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걷는 거예요.
성문영각보살이라는 배를 타고 탄다는 거죠. 성문승 타고 걷는다. 타고 저 피안의 세계 청정한 불국토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방편법문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 그거예요. 회삼귀일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 방편, 즉 무수히 많은 부처님의 지금까지 부처님이 쓰신 방편은 전부 다 결국 하나다. 일불승이라고 하는, 대배국어라고 하는 결국엔 하나의 진실, 하나의 진, 다 다른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뭐 모든 경전에 있는 모든 다양한 방편, 가르침, 수행법 전부 다 결국에는 이 대외국어, 일불승, 결국 일불승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의 불승밖에 없다.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부처다.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하나를 깨닫게 하기, 불이법이라는 이 불이법이 다시 말하면 일불승이거든요. 둘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는 그전엔 이건 나고 세상이지, 나와 세계, 주관 객관, 너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좌우 온갖 분별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불이법, 둘이 아닌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부처밖에 없는 이 대배국어의 깨달음을 준단 말이죠. 그게 부처님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방편이 전부 다 다르지 않은 얘기다 하는 소리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이 대배국어를 타고 논을 것이다. 이 근원의 깨달음, 근원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법달이 개송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언화대오하여 크게 깨닫고는 육족께 아뢰었다. 여기 말하듯이 이 개송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언화대오 했단 말이 말 끝에 깨달았어요. 언화대오, 이게 불교의 조사선의 전통이에요. 법문 끝에 깨닫는 거예요. 법문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육족께 아뢰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참으로 법화경을 굴린 적이 없고 법화경에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다시 여쭈었어요. 경전에 이르기를 모든 대성문과 보살들이 온갖 생각을 다 기울여 헤아릴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부가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곧 불지견이라 이름한다고 하시니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경전에서 세 가지 수레를 말씀하셨는데 이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의 삼거와 흰 소가 끄는 수레, 대배국어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이 법화경에 대해서 이 법달이 이제 계속 물어보는 대목이죠. 아까 말한 모든 대성문과 보살,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하는 이제 다양한 방편을 설하는 보살들, 그들은 온갖 생각을 다 기울여 헤아릴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범부가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곧 불지견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 라고 하시니 불교가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하고 비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경전에서는 이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세 가지 수레를 말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소가 끄는 수레, 대배국어라는 것, 오로지 마음 하나 깨달으면 끝이다. 법 하나 깨달으면 된다. 육조스님은 계속해서 견성, 자기 성품 하나 확인하면 끝이다 이러잖아요. 그 전에 많은 경전들을 보면 해야 될 게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불교 신행하던 패턴, 이절저절해서 다양한 방편을 하던 걸 보세요. 그게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에요.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였단 말이에요. 즉 어느 절에 가니까 염불해라, 염불이 최고다, 염불에서 극락 가야 된다 이러고, 어느 절에 가니까 진원 다라니가 최고다, 또 다른 절에 가니까 다라니도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최고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십만독 하면 최고다 이러고, 또 어디 가니까 다라니보다 더 좋은 게 능엄주 독성이다 하고, 또 어디 가면 또 보살 중에도 지장보살이 최고다, 어디 가니까 관세음보살이 최고다, 어디 가니까 또 야 보살님들을 독성하면 어떡하냐, 염불하면 어떡하냐, 부처를 염불해야지, 아미타불 독성이 최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 가면 몸이 아픈데 약사의뢰를 불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 가면 그거 다 필요 없다, 좌선해야지, 어디 가면 또 가나선 해야 된다, 어디 가면 또 뭐 윗바사나 해야 된다,
온갖 다양한 방법들, 방편들, 불교에서 말하는 다양한 수행법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에 다양한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육조 스님은 뭔 얘기를 해요? 그거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에 다 필요 없다. 너희들 모두에게 대배구가 하나를 주겠다. 최상의 깨달음 하나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조 스님이 말하는 견성이에요, 견성. 자기 성품 하나 확인하는 거, 자기 마음 하나 깨닫는 거. 이 견성 하나를 통해, 마음 하나 깨닫는 걸 통해 모든 방편이 이 속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든 방편을 하나하나 굳이 다 닦을 필요 없이 그냥 이 하나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경전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대 스스로 어리석어서 어긋나 있구나. 모든 삼승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하지 못하는 까닭은 분별하여 헤아리는 병이 있기 때문이다. 헤아리는 분별망상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온갖 힘을 다해 추구하더라도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온갖 힘을 다해 추구하면, 내가 온갖 힘을 다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저기에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지금 추구해 가는 거잖아요. 치달려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도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깥을 향해 치달리게 만들어요. 추구하게 만들어요. 추구하게 만든다는 건 저기 가야 될 곳이 있고, 여기 지금 못간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간 내가, 어리석은 내가 저 가야 할저 자리, 부처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달려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자체가 둘로 나누는 거죠. 부처와 중생을. 저기 부처 같고 여긴 내가 중생이 있어. 내가 저 부처를 향해 가서 그걸 딱 잡아야 돼. 그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분별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봐야 분별만 더 강해지겠죠. 나는 죽도록 달려간다고 달려갔는데 분별만 더 강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예를 들어 뭐 화두를 들 때는 어떤 수행처에서 수행을 막 죽도록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던 스님들이 정말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막 죽을 때까지 밀어붙여요. 자선하면서 막 죽을 때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못 깨달아요. 전부 다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동안은 못 깨달아요. 근데 사람들 착각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다 보면 그 힘이, 밀어붙이는 힘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 착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을 때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밀어붙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못 밀어붙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걸 확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못 밀어붙이겠으니까. 그래서 추구하고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문득 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뭘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이라 하나의 방법이죠. 부처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6년 동안 고행, 할수 있는 최대한의 고행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탁 포기했단 말이에요, 고행을. 그랬더니 금방 됐단 말이에요, 7일 만에. 그래서 온갖 힘을 다해 추구하더라도 더욱더 멀어질 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본래 범부를 위해서 설법하실 뿐 부처님을 위해 설법하시지는 않는다. 부처님이 부처님을 위해 설법할까요? 부처는 뭐 중생이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부처인데, 괴로움이 없다면 괴로움 해결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부처도 없어요. 중생도 없고. 중생이 있으니까 중생을 상대해서 부처라는 걸 내세웠을 뿐이에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아직 내세울 부처라는 방편이 있으면 이거 아직 온전한 게 아니에요. 부처와 중생이 둘로 나뉘어 있잖아요. 진짜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부처가 설해야 할 법도 없고. 이 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본래의 자리에서 물러나 이미 신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문 밖에 삼거를 찾아 헤매는구나. 이 도리를 믿지 못하면 본래 자리에서는 그냥 영영 멀어서, 이미 여러분의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신소가 끄는 수레,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깨닫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문 밖에 삼거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뭔가 방법 있지 않을까? 깨달음의 방법 있지 않을까? 이러고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을 잘 들어서 안목을 밝히고 깨달음 이후에도 한동안은 법문을 꾸준히 의지해서 공부해야 돼요. 하다못해 이건 뭐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서 안목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공부가 좀 돼가는 것 같은 사람조차 그런 분 봤다니까요. 아, 이분은 그래도 조금 공부가 이제 좀 돼가는 것 같다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공부가 좀 돼가는 것 같으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 공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법문을 듣고 불교를 모르던 분이었다 보니까 이 법문을 듣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딱 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너무 즐겁고 재밌고 막 완전히 내 인생의 불교는 너무 막 불교를 만났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찬탄하고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불교에 대해서 다 관심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불교가 이런 거였어? 막 너무 환희심 나는 나머지 이 법문 잠깐 내려놓고 딴 스님들은 무슨 얘기하나 이게 제가 딴 스님 얘기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스님 저 스님들 얘기는 불교가 너무 좋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 이제 기복을 얘기하는 스님들 또는 뭐 연불을 얘기하는 스님, 다란을 얘기하는 스님, 뭔 얘기하는 스님, 온갖 방편의 얘기들을 하는 스님 하는 법문들을 이제 다 들으면서 이제 막 그게 또 재밌으니까 이제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이거 한 6개월 그렇게 듣다가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미칠 것 같다고. 왜 이렇게 불교는 처음에 제가 불교를 딱 공부했을 땐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공부에 너무 막 그냥 환희심이 났는데 이 공부 저 공부를 막 다 해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게 틀린 말 같진 않은데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정리가 안 되더래요. 조화가 안 되고 이분은 이게 맞다고 하고 저분은 저게 맞다고 하고 이분은 이 수행법이 최고라고 하고 저분은 저 수행법이 최고라고 하고 어떨 때는 기복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걸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머리 아파 죽겠다. 그 중에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거를 여기서 한 달 하다가 저기서 한 달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막 혼란스러워 죽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신소가 끄는 소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문 밖에 삼거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또 다른 방편을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미 본인은 지금 대학교 대학원 자리까지 막 거의 가고 있는데 다시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공부하는 그런 태기더란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 아이들 참 이런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찾아 헤매는 다 그게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조차 다 회통이 돼 버려요. 그게 다 서로 다를 것이 없었구나 하고. 근데 이제 이 모르는 분이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이 삼거에 방편에만 자꾸 치우쳐 있으면 헷갈린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안목을 밝혀서 아 이분이 내가 참 믿고 의지할 스승이구나 하고 그 스승을 찾을 때까지는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녀보면서 어느 분에게 의지해서 공부할까를 찾아야죠. 명백하게 내가 택법각지 이래가지고 법을 택하는 그 과정까지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내가 찾아야죠. 그러나 하나 딱 정해서 공부를 했다 싶으면 한동안은 그냥 거기 매진을 해야 돼요. 여기저기 막 그냥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막 있다 보니까 얘기 저 얘기 막 다 끌려다니면서 듣다가는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 온갖 방편들을 단계별로 저는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단계별로 진짜 기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여기까지 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뒤돌아갈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뒤돌아갈 필요가 굳이 없다. 공부가 됐다면 여기서 말하듯이 대배구고에 앉아있다면. 그런데 사실은 이미 완벽하게 우리 모두는 대배구고에 앉아있어요. 서울에서 서울이 어디예요 도대체? 서울이 어디예요?
서울 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는 학원에 가서 막 학원을 끊고는 서울 가는 방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서울에서. 서울 우리 집에서 서울 옆 동네에 있는 서울 가는데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을 비싼 돈 주고 끊어가지고 그 학원을 계속 다닌단 말이에요. 그 서울 빨리 가는 방법 알려준다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서울 가는 방법 알려주는 사람이 본인이 서울인지 알면 그걸 알려주겠어요? 본인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고 자기가 서울에 있는 줄 모르는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육조스님은 다 지금 소를 타고서 소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소를 찾고 있다. 100% 소를 타고 있어요. 이 대배구걸을 다 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런 말이 진짜 소화가 안 됐었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내가 소를 어떻게 내가 지금 깨달아 있지? 어떻게 내가 부처지? 진짜 부처예요, 진짜로. 그냥 희망을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100% 부처예요.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도 부처예요. 왜?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명백하게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부처를 써서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부처를 써서 지금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늘 부처를 100%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 아니면은 뭐 하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내가 이대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처한테 만족 못하는 거예요. 부처한테 만족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부처한테 만족 못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부처가 지금 이렇게 완벽한 부처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아, 이렇게, 난 이거 싫어. 내 생각은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나는 뭔가 막 그냥 쨍 하는 깨달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 나는 뭐 사회적으로도 더 저명해져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이런저런 조건을 자꾸 자기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부처라니까, 아무리 해도.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이 부처 자리에 있잖아요. 가난한 그대로, 돈 없는 그대로. 근데 자기 생각을 믿어가지고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쨍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깨달음이다. 이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쨍 하는 깨달음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 체험은. 그 생각 없으면 지금 여기 이미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문득 호련이 완성되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깨달음의 어마어마한 체험, 또 깨닫고 나면 내가 막 완전 뒤집히겠지, 뭐 내가 완전 갑자기 부처가 돼버리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저는 걱정이에요. 제 남편이 요즘에 불교에 완전 빠져 있는데, 저러다 내 남편이 부처 되면 어떡하죠? 그럼 저를 버리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절로. 또 직장 생활도 이제 안할거 아니에요? 안 그런다니까요. 직장 생활 더 열심히 하지. 아내한테 더 잘하고, 더 사랑스럽게 하고. 깨닫고 나면 저 산으로 들어가서 출가할 거다.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망상이에요.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너무 여여해서 내가 옆에서 뭔 얘기를 해도 나한테 맞장구 쳐주지도 않고 늘, 어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막 부처 같은 그런 얘기만 할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 법에 대한 상이에요. 깨달으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하는 자기만의 삶.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 내면의 잔해증의 경계는 탁 바뀌었어도 그게 이렇게 자리 잡는데 한동안 오랜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차 보내가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고 나면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아요. 그 옆에서. 그 법의 혜택을. 대사께서 하물며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 이승이나 삼승 등의 다른 수레는 없다. 무수한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담과 비유의 말씀들이 모두 일불승인 이 법을 얻기 위함이다. 오직 일불승, 이 하나의 법 하나, 마음 하나,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승이나 삼승 등, 그 다양한 수행 방법, 그런 거는 없다. 방편으로서 약간의 도움은 되죠, 분명히. 그러나 근원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 수행, 이게
이게 되게 파격적인 얘기라서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자꾸 불편해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육주스님이 하는 말이니까 수행 필요 없다, 방편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싫어해요, 현대인들이. 왜? 와, 수행에 목매고 살았는데 수행 필요 없다고 하면은 말이 되냐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파격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아, 이 한국 불교 뿌리가 육조스님이거든요. 뿌리가 육조단경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승이나 3승 등의 다른 수련에는 없다. 없어요. 여러분, 수행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미 깨달아 있어요. 정말로.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 아니라니까요. 문득, 어? 아이, 갓난이기 때부터 본래 깨달아 있었네 하는 걸 그냥 문득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깨닫는 거지. 아, 내가 완성돼 있었구나. 애초부터 완성돼 있었구나를 문득 알아차리는 거지. 그게 공부지. 갈고 닦아서 나한테 없는 걸 만들어낸다? 그게 법이겠습니까? 아니, 세상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 다녀서 공부 잘하는 사람 되는 거. 갈고 닦는 인과로서 만들 수 있잖아요. 운동신경 없는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운동신경을 늘리는 거꼭할수 있잖아요. 인과법으로서 열심히 갈고 닦음 할수 있잖아요. 세상 법은 전부 다 열심히 갈고 닦음 할수 있어요. 딱이 공부만이 비인빛과라 그래. 비인빛과. 인과법이 아니에요, 이 공부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내가 부처인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걸 그냥 문득 확인하는 건 그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깨닫는다 그래요. 몰랐던 걸 깨닫는 거지. 그냥 깨달으면 그뿐이지. 없었던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중생의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되는 공부 아니에요. 이미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공부지. 육조스님의 말씀이에요. 무수한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담과 비유의 말씀들이 모두 일불승인, 이 법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이르셨거늘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세계의 수레는 거짓이며 과거의 방편일 뿐이고 일승만이 진실이니 바로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승. 지금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거. 이거 여러분, 억지로 들어야 들을 수 있어요? 노력해야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본래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늘 누구에게나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거 듣지 말아보세요. 없어지나.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거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걸 없앨 수 있어요. 본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본래 타고난 거예요.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거울처럼 비추잖아요. 마음에서. 거울처럼 훤히 비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 생생하게 깨어있어요. 뭐지? 뭐지? 왜 저게 부처지? 왜 저게 마음이지? 미치겠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게 부처예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왜지? 모르겠다. 모르겠는 그 깝깝함. 그 속에서 계속 이 소리를 듣고 이 속에서 버티란 말이에요. 그게 공부길이에요. 여기 뭐할게 있어요? 이게 부처라는데, 이게 이미 내가 갖추고 있는 부처라는데, 나는 모르겠으면, 왜 그렇지? 왜난 모르지? 하고 꽉 막힌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술술을 쓰면 안 돼요. 조작하면 안 돼요. 내가 알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는가, 애쓰면 안 돼요.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면 뭐밖에 못 해요? 그냥 이 앞에 버티는 것밖에 못 해요. 명백한 거예요. 이게 진짜 명백한 거예요. 설명이 들어가면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그냥 명백하게 부처를 드러낸 거예요. 직진심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직진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진짜 자기. 이게 진짜 자기고. 이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이거와 여러분이 둘이 아니에요. 들리는 이 소리와 듣는 내가 둘이 아니에요. 생각을 다 빼고 그냥 들어보세요. 눈을 잠시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저 바깥에서 들리느냐? 아니면 자기에게서 들리느냐?
자기를 이 몸 안만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면 이게 하나로 경험된다니까요. 듣는 소리와 듣는 내가 따로 없어요. 이게 자기예요. 이게 자기에게서 울려요. 저 밖에 울리는 게 아니라 안팎이 따로 없는 하나의 법밖에 없으니까. 저쪽이 이쪽이고 이쪽이 저쪽이에요. 이 까까밤 답답함을 품고 있다 보면 문득 확인할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땅히 알지니. 아, 예, 이렇게 했죠. 일승만이 진실이니 바로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승, 일승만이 진실인데 이 일승은 이 일승이 하나의 부처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부처. 왜 일승 하나의 부처라 그랬어요? 나만 부처가 아니라 여러분도 부처고 벽, 하늘, 구름, 땅, 자연, 삼라만상, 전체 온 우주, 일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부처. 하나의 부처란 말이에요. 하나의 부처. 온 우주 전체가 이거라니까요. 이게 일승이에요. 이게 일승. 근데 이것은 이 일승만이 진실이니 바로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있잖아요. 지금.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내가 있어서 미래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으니까 지금 깨닫는 거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다만 그대에게 진실을 버리고 진실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도록 이끌기 위함이니 진실로 돌아온 다음에는 진실이라는 일은 또한 없다. 거짓을 버리고 분별을 버리고 진실로 이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진실로 돌아온 다음에는 진실이라는 이름 또한 없어요. 진실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부처도 이름이고 일승도 이름이고 마음도 이름이고 다 마음도 방편이에요. 견성도 방편이고 이 자리는 견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열반도 없고 해탈도 없어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해탈 열반이라는 방편을 썼을 뿐이지 마땅히 알지니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재산은 모두 그대의 것이니 마음대로 받았으되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또한 받아쓴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건 또 무슨 비유냐면 아버지가 40년 전에 아들을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지로 40년을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다녔어요. 거지처럼 행세라면서 40년 동안 떠돌았어요. 그러면서 막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살다가 어느 날 궁궐 같은 막 큰 집안의 앞에서 대문 밖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궁궐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거지가 궁궐 안을 들여다보니까 저 궁궐 중간에는 아주 그 주인이 딱 앉아있고 밑에 이제 막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막 부지런히 일하고 있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차려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거지가 야 저런 사람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저런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하면서 참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자기는 꿈도 못 꾸는 거야. 아예 꿈도 못 꾼 채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서 그냥 이렇게 또 자기 길을 가는데 저 멀리 있던 그 주인 아저씨가 딱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그 거지가 내 아들인 거예요. 40년 전에 잊어버렸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막 쫓아가니까 이 아들이 겁이 나서 나를 잡아가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허름한 옷 입은 신하한테 하인한테 뭐라 했나 그 종한테 시켜가지고 야 저놈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잡아서 그냥 데리고 오면은 애가 무서워서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아주 안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이 집에서 일을 시켜라. 그런데 좋은 일 시키면 또 도망갈 거니까 거지 집밖에 안 해가지고 좋은 일도 못한다 제 소견으로는. 그러니 집안에 와서 저 화장실 가서 똥 치는 일을 시켜라. 매일과 똥 치는 일을 시키고 월급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줘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적응할 만하면 월급을 조금씩 더 주고 조금씩 고급진 일도 시키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아빠가 너 내 아들이야 이러면 아들이 충격받아서 안 믿고 도망갈까봐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도망가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러면 똥치는 일부터 해 이랬단 말이야. 알았어 네 내 아들 아니니까 똥치는 일부터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병이 났어요. 큰 병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이미 이제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다 익혔어요. 경제 경영 관련된 거 다 익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들이 아버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왕도 부르고 대부호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워낙 부자였으니까. 그 다 부른 다음에 병조 누운 입장에서 다 부른 다음에 그 왕이 증명해 달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 똥치는 그 사람도 그 앞에 있는 거죠. 사실은 저기 저 친구가 내가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입니다. 40년 만에 찾았는데 자기가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못 믿고 도망가고 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똥치는 일을 시켰을 뿐이다. 10년, 20년을 똥치는 일을 시키면서 적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제 내가 밝힌다. 이제 저 아이가 바로 내 아들임을 밝히니까 내가 죽더라도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 아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 떠도 40년을 떠돌던 그 아들이 우리예요. 우리들 중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내가 그 부잣집 아들인 줄 모르고 그걸 불자라 그러죠. 불자. 부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냥 거지처럼 떠돌았어요. 어디를 떠돌았어요? 분별망상의 괴로운 이 사바세계를 떠돌았단 말이에요. 분별망상의 괴로운 세계. 그 자기가 가난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거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벌어야 된다고 중생들이 막 돈에 혈안돼 있고 명예를 얻어야 된다고 막 혈안돼 있고 자기는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잔질도 모르고 그러면서 거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음 공부하는 자리로 딱 왔길래 아들이 아버지 집 앞에 딱 당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교가 뭐지 하고 절에 딱 왔단 말이에요. 와서 여러분 100% 부처예요. 방금 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육조스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100%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믿습니까? 100이면 100 안 믿어요. 이 아들처럼 너 내 아들이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아 알았어요. 여러분은 아들은 아니고 부처는 아니고 부처의 씨앗이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너도 나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라고 하면 못 믿다가 아 내가 언젠간 부처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내가 한번 공부해 봐야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 한번 해 봐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20년 동안 똥을 치운다는 게 뭐냐면 분별의 똥을 치운다는 거예요. 분별 망상의 똥을 치우도록 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 분별 망상의 똥을 치우도록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아들이 이 집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서 집을 만나서 내가 이 집에 딱 들어간 그게 이제 견성이에요. 쉽게 말해 집에 딱 들어왔으니까 이제 부처 자리에 딱 들어왔다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완전히 부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의 똥을 치운다 그래요. 이 법화경에서 이제 똥간에 가가지고 똥을 치우던 걸로 10년, 20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처가 됐어도 부처인 줄 모르니까 분별의 똥을 20년을 치워야 된다 이런 식의 방편으로 법화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호록에서는 이 법화경을 비유로 들으면서 견성했어도 깨달았어도 분별의 똥, 업습의 똥을 치우는데 또 10년, 20년 걸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화경의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아까 쓴 거 보세요. 이 마땅히 알아라.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재산이 전부 그대의 것이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게 전부 다 이제 아들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재산이 뭐예요? 이 우주 전체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빌 게이츠 뭐 엄청난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의 강남에 5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내 거예요. 전부 내 거. 내 마음 안에서 나왔어요. 전부 다. 모든 보물과 재산은 모두 그대의 것이니 마음대로 받아 쓰면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받아 쓰고 있잖아요. 이 우주 전체를 받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살아보니 우주 전체를 쓰고 있구만요, 매 순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미국 가고 싶다, 인도 가고 싶다, 히말라야 가고 싶다, 영국에 가고 싶다. 그냥 비행기표 한 장만 사면 돼요. 그럼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비행기 회사를 차릴 필요도 없고요. 비행기를 뭐 연구해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영국 가면 내가 뭐 먹고 살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폐도 필요 없죠. 뭐 여기 이렇게 통장 계좌나 하나 카드 같은 거 하나 들고 가면 비행기 저절로 비행기 표가 표를 끊으면 그냥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죠. 전 세계 어디에 도착하면 어디서든 항상 밥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잘 곳도 마련해 주고요. 스마트폰 손가락만 몇 번 하면 먹을 곳, 잘 곳 다 주어져요, 주어져요. 저절로 주어져요. 신기하게도. 완벽하게. 그거 내가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먹을 것 챙겨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근데 100% 주어져 있다니까요. 몇 푼 내면은 자동차 마음껏 타고 다닐 수 있고요.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받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거 내가 다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본래 내 거라서 그래, 본래 내 거라서. 중중무진으로 연기적으로 온 우주 전체가 나를 완벽히 도와주고 있어요. 아, 내가 인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밥 한 끼 먹으려면 온 우주 전체가 도와야 그 밥 한 끼가 그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이 물 한 모금이 여기 오려면 이 온 우주가 응축되어서 깃들어 있어야 여기 물 한 모금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모든 이 우주법계 전체의 도움이, 연기적인 도움이 어딜 가든 100% 활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보물과 재산을 내 거로 이렇게 등기 서류에 내 이름 석자를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릴 뿐이죠. 아니, 서울에 내 땅을 굳이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무슨 뭐 10억, 20억 줘가지고 내 땅 한 평, 두 평을 굳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 땅 위를 나는 공짜로 마음껏 지나다니면 되는데. 여러분, 서울 땅 한 평이 엄청 비싸다래잖아요. 그 여러분, 한 평도 내가 등기 안 냈는데, 여러분은 마음껏 그 모든 비싼 땅을 마음껏 누리고 다닐 수 있잖아요. 욕 안 먹으면서. 마음만 내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싸게. 싸게 다닐 수 있잖아요. 싸게 먹고 하면서. 이게 다 내가 받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온 우주의 무한한 도움을 완벽하게 받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법의 세계는 무한한 감사와 감동과 동체 대비의 삶이에요. 동체, 온 우주 전체가 한 몸으로서 나를 무한한 자비로움으로서 돕고 있는, 연결되어진 연기법으로서 연결되어진 무한한 동체적 도움을 우리는 매 순간 받고 있어요. 처음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10원 한 장, 뭐 반스 한 장 안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무한으로 거저 주어진 것을 완벽하게 마음껏 받아서 쓰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깨닫는 사람이라면 엊그제 저 뭐예요, 저 놀면 뭐하니 유재석하고 그 오영수 할아버지인가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대요. 세상 모든 걸 그냥 이대로 있는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다. 뭘 막 기를 쓰고 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그럴 게 없는 것 같다. 있는 이대로 내버려 두는 거, 그게 가장 지혜인 것 같다고 하고, 삶 이대로 완전히 아름다움이라는 걸 제일 좋아한다. 삶은 이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존재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삶이 이대로 완벽히 아름다움이, 이 놀라운 아름다움이 100% 갖춰져 있는 게 삶의 본질이에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그대로 법계고 법신부처예요. 그래서 다시는 뭐 아버지라는 생각, 아들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도 말고, 또한 받아 쓴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받아 쓴다는 생각도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돈을 지불했니 안 했니, 도움을 받았니 안 받았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한한 동체 대비심의 발현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무한한 자비를 이미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을 하나를 하는 걸 통해 세상을 돕고 있잖아요.
나는 세상을 돕고 있고 세상은 나를 돕고 있어요. 돕는다는 생각도 없이 돕고 있어요, 사실은. 존재 자체가 그대로 완벽한 부처의 동체대비심을 완전히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뭐, 한다, 쓴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화경을 참으로 수지하는 것이니, 무한한 오랜 세월 동안 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과 같고, 밤낮으로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는 것과 같다. 법다른 가르침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개송으로 찬탄하며 말했다. 법화경을 3,000번 외웠지만 조계의 한마디 말씀은 없었다. 조계 해능 대사를 얘기하죠.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하면 다생의 미친 짓을 어찌 쉬겠는가. 이 공부를 해서 출세간법을 딱 드러내지 못한다면 다생의 이 미친 짓이죠. 분별을 속에 빠져 사는 것. 그걸 언제 쉬겠느냐. 양이나 사슴이나 소가 끄는 수레를 방편으로 시설하여 처음 중간 끝까지 잘 드러내었지만 누가 알았으랴. 불타는 집 속이 원래부터 법 가운데 왕이었음을. 내가 온갖 뭐 기도, 염불, 독경, 무슨 뭐 교회도 갔다 성당도 갔다가 뭐 마음 공부도 했다가 무슨 저 온갖 무슨 명상단체도 가입했다가 막 온갖 공부하면서 온갖 양, 소, 사슴이 끄는 수레를 방편으로 삼아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알았으랴. 불타는 집 속이 지금 이 중생세간의 이 괴로운 이대로가 그대로 원래부터 법왕이었단 말이에요. 법 가운데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대로가 우리가 본래 부처였음을 어찌 알았겠느냐. 해능대사께서 이러셨다. 지금부터 그대는 가히 경을 외우는 스님이라고 할 만하다. 법달은 이로부터 깊은 뜻을 깨달았고 경 읽는 것도 버리지 않았다. 이 법달은 깨닫기 전에 법화경을 늘 매일같이 독송하던 스님이었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그냥 그대로 경 읽는 것도 버리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부터 계속 읽는단 말이에요. 읽어도 그만, 안 읽는 것도 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지통비구예요. 지통스님은 수주의 안풍 사람이다. 처음부터 능가경을 1,000번 넘게 보았지만 삼신과 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육조 스님을 찾아가 절을 올리고 그 뜻을 여쭈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삼신의 청정법신은 그대의 본성이고, 이제 삼신과 사지라는 말이 능가경에 이제 그 나오는데요. 삼신 그 뭐 유식불교 유식사상이라는 곳에 삼신과 사지가 나와요. 삼신은 세 가지의 몸, 몸신자를 써서 부처님의 세 가지의 몸을 얘기해요.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청정법신, 그리고 뭐 원만보신, 천백의 화신, 법신보신, 화신, 삼신을 얘기하고요. 또 이 사지라는 건 뭐냐면, 사지는 네 가지 지혜를 얘기하는데요. 이 뒤에 나와요. 나올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삼신의 청정법신은 그대의 본성이고, 법신이 그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원만 보신은 그대의 지혜이며, 보신이 바로 나의 지혜를 보신이라고 하고, 천백억 화신은 그대의 행이다. 만약 다시 말하면 불법승,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그대로 자기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이미 갖춰진 본성이고, 이미 갖춰진 지혜이고, 이미 갖춰진 나의 원만한 이 행이 그대로 법보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본성을 떠나 따로 삼신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몸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것이다. 만약 삼신에 각각의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바로 사지를 깨닫는 것이다. 삼신이러니까 법신이 따로 있고 보신이 따로 있고 화신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듯이 육조 스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하나로, 불이법 하나로, 마음 하나, 견성 하나로 해통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이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겠어요. 같은 거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게 곧장 사지를 깨닫는 것이다. 네 가지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나의 개송을 들어라. 자성은 삼신을 갖추었고 밝게 드러나면 사지를 이룬다. 자성은 자기 마음은 이미 삼신을 완벽히 갖추었고요. 밝게 드러나면 사지, 네 가지 지혜를 갖추어요. 그 네 가지 지혜는 좀 이따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않으면서 단번에 연등불의 지위에 오른다.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인연 따라 응할 거 다 응해요. 지금 사는 거 그대로 살아요. 그걸 떠나지 않으면서도 단박에
연등분의 지위에 오른다. 단박에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처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막 초능력이 생기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육신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늘을 날라다니고 부처님 되니까 막 갑자기 하늘을 날라다니고 척 보면 내 앞에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지 다알것 같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초능력이 아니에요. 부처가 된다고 그런 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외도의 신통력이에요. 외도의 신통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겠어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능력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근데 갈고 닦아서 생긴 능력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는 능력이 아니라 병이에요. 병. 측은한 거예요. 실제로 열심히 갈고 닦으면요, 사람에게 신통력이 생겨요. 예를 들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뭔가를 이렇게 아는, 남들보다 더 어떤 직관이 자꾸 생겨가지고 뭔가를 좀알것 같은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병이에요. 병. 병이에요. 거기 집착한다면 그건 병이에요. 근데 거기 집착하지 않고 생겼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넘겨버린다면 그거는 공부하는 과정이겠지만 거기 사로잡힌다면 그건 병이에요. 그건 반드시 생겨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냥 보고 듣는 인연.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 평상시의 인연을 떠나지 않고 이 평상심을 떠나지 않으면서 단번에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 되고 나서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밤에 자다가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딱 떴어요. 내일 부처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나 이제 회사 안 가도 될까요? 누가 월급 막 그냥 갖다 줄까요? 여러분 자식들 밥안 해줘도 될까요? 손에서 갑자기 짠해가지고 밥을 야밥 먹어라. 아니라니까요. 오늘 부처가 돼도 내일 아침에 설거지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집안 청소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내면이, 자기 내면에서는 부처인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보고 듣는 인연은 인연 따라 다 응해야 돼요. 네, 이제 그대를 위해 서라니, 잘 듣고 믿어, 영원히 미혹하지 말거라. 마음 밖으로 배우려고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깨달음을 설하게 되리라. 마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만 않으면 지금 본래 부처를 깨달아서 무한히 설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통이 다시 여쭈었다. 사지, 네 가지 지혜라는 것은 그 뜻을 더 듣고자 합니다. 이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미 삼신을 알았다면 곧 사지에 밝을 텐데, 이 말이 삼신이고 말이 사지라는 거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찌 다시 묻느냐? 만약 삼신을 빼고 따로 사지를 논한다면 이는 지혜는 있으나 몸이 없는 것과 같아서 이 지혜 있음이 도리어 지혜 없음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사지가 뭐냐면 네 가지예요. 우리 유식불교에서는요,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오식과 육식을 배웠잖아요. 오식은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 여섯 가지가 육근이라 그래요. 육근이 몸의 감각기관이죠.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감각기관이 밖에 있는 대상,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해요. 눈으로는 색경, 즉 모양과 빛깔이 있는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는 보는 접촉이 있어요. 눈으로는 보는 접촉이 일어나자마자 이걸 전문 용어로 안근이 색경을 촉하자마자 안식이 일어나요. 그렇게 어려운데 눈이 대상을 보자마자 이거는 컵이네, 물이네, 물이 맞네, 적네, 뭐 이런 인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안식이라 해요. 눈으로 보고 나서 아는 아르마리. 보고 나서 이것과 저것을, 이건 크고 이건 작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아르마리 분별이 있고, 또 그것이 안입이 서신 의라는 의근을 만나서 의식과 화합하면서 온갖 분별심,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상 미촉법을 접촉할 때 식만 생기느냐? 식이 생겨나면서 동시에 수상 행위 같이 생겨요.
보자마자 느낌도 생기고, 그게, 아, 이게 컵이구나 하는 상, 표상작용도 생기고, 이걸 내가 더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하는 의지작용도 생기고, 거기서 이걸 분별, 최종적으로 분별하는 의식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과 18계를 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유식 불교로 가면 좀 더 확장이 되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육식이 있잖아요. 눈으로 봐서 아는 의식, 귀로 들어서 아는 의식, 코로 냄새 맡아서 아는 의식, 입으로 맛봐서 아는 의식, 감촉을 느껴서 아는 의식, 생각으로 해서 아는 의식, 이게 육식까지 여섯 개의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오식, 안, 입이, 설, 신까지를 전 오식이라고 하고요. 육식을 육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지금 이거 11월까지 이걸 마쳐야 돼서 좀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반야심경 강의 같은 것들을 보심으로써 이 교리는 좀 더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60가지가 있는데, 유식불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면 60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부파불교에서 논사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60가지는 있다고 하는데, 인도는 바라문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다들 믿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윤회를 다들 믿고 있으니까, 그래 알겠다, 윤회, 너희들 윤회 알지? 윤회를 하는 것은 괴로운 거 아니냐, 괴로움에 수레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로 이제 해탈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윤회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부파불교 논사들은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려면 내가 이 의식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의식이 이렇게 쌓이니까, 아, 안입에서 쓴 의라는 의식이 쌓여가지고 내가 나쁜 짓 한 것 악업으로 쌓이고, 좋은 짓 한 거는 선업으로 쌓이고, 이렇게 온갖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업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럼 이 업이 내 안에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거 아닌가. 저장돼 있어야만 그게 다음 생으로 윤회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업을 저장하는 창고, 업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상정했어요. 그곳, 업이 저장되어 있는 곳, 곳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업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그 의식, 그걸 팔식이라고 불렀어요. 팔식. 여덟 번째 의식이라고 불렀고, 그걸 칠식이라고 안 하고 팔식이라고 한 이유가, 업이 내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어떤 뭉뚱그려져 있는 어떤 의식으로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내 안에 쌓여있는 업의 저장창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에 따라서, 내 업이 어떤 업이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착한지 못됐는지 하는 정체성이 형성되겠죠.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선업이 여기 많이 저장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선업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보고, 또 여태까지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 아,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나로 삼을 거 아니에요. 자기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 이 업의 기억을 보고서는 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머리가 똑똑했으면, 아,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즉 이 팔식이 생겨나고, 팔식을 보고서는, 어, 이런 정체성이 나야 라고 여기는 자아집착식이 생겨요. 자아집착식, 자기라는 관념을 근원에서 만드는 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그 자기라는 관념의 의식, 그걸 칠식이라고 불렀어요. 칠식. 그걸 말라식이라고 불러요. 말라식. 그래서 안입이 설신 의식이 있고, 근데 그 칠식은 약간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다 하는 의식. 그건 칠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잠재의식, 무의식 이러듯이 칠식과 팔식이 있다라고 이제 유식불교에서 본 거죠. 칠식과 팔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유식불교에서. 그렇게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부파불교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그래 좋다, 그렇게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이냐? 다르지 않다. 육식도 허망한 분별의식이고, 칠식도 허망한 분별의식이고, 팔식도 허망한 분별의식이다. 허망한 분별의식이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업이 다 소멸되버리면 팔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다라는 관념이 사라져버리면 칠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식, 칠식, 팔식은 다 허망 분별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불교에서는 전식, 득지라고 해서 이 여덟 가지의 식을 지혜로 돌려야 된다고 그래요. 지혜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오식이라는 식은 성소작지라는 지혜로 돌려야 되고요. 육식은 묘관찰지로 돌려야 되고, 칠식은 평등성지로 돌려야 되고, 팔식은 대원경지로 돌려서 승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식이라는 말은 허망한 자기 중생심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부처님의 지혜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를 이름에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이렇게 말해요. 대원경지는 본성의 청정함이다.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 없음이고, 묘관찰지는 보되 봄이 없이 보는 것이고,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 제가 이거 보니까 유식불교 논사들이 다양하게 이네 가지 지혜, 사지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유식불교 논사들이 아주 어렵게 설명해 놓은 그 장황한 이 사지의 해석보다 정말 더 뛰어나요. 아주 직관적이고 너무 정말 육조 스님 이래서 육조 육조 하는구나 싶은 놀라운 해석이에요. 이건 정말. 대원경지, 팔식을 굴려서 대원경지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대원경지는 크고 원만한 거울과도 같은 지혜라는 소리예요. 본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깨닫는 것. 그게 팔식이라는 게 내가 업이 저장된 어딘가가 실제 있느냐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게 따로 없어요. 그게 본래 따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아, 본성이 본래 청정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원경지와 평등성지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왜 그럴까요? 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 따로 없어요. 허망 분별심이에요, 그냥. 근데 분별은 나누고 쪼개는 걸 좋아하니까 오식, 육식, 칠식, 팔식 막 따로따로 나눈 거예요. 그냥 의식이, 생각이. 이게 다 따로 없어요. 그냥 허망한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혜로 돌려봐야 사실은 하나, 이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반야지혜예요.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반야지고 무분별지고 무분별지.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원경지는 꼭 본성이 청정하다라는 걸 대원경지라고 한다. 평등성지는 마음에 병 없는 거다. 왜 그래요? 칠식이라는 것은 자아집착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있는 줄 착각해서 자기라는 거에 집착하는 게 칠식이잖아요. 자기라는 집착이 병이 있는 거예요. 자기라고 집착하니까 그 집착심, 내가 있다라는 생각, 그게 병이에요. 그게 병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니까 남도 없어져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완전히 대평등한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성지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리고 육식은 아르마리 분별심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분별심. 우린 보자마자 분별하고, 듣자마자 분별하고, 생각하자마자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관찰지. 분별이, 묘관찰지는 보되 봄이 없이 보는 것이다. 보긴 봐요. 중생도 보고, 부처도 보죠. 근데 중생이 보는 건 중생이 이걸 보고 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분별해서 보는데, 묘관찰지를 보면 묘하게, 왜 묘하다 그랬어요? 관찰하긴 관찰하는데, 보긴 보는데 묘하게 봐요. 왜 묘하냐면, 보는데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보되 봄이 없이 본단 말이에요. 집착 없이 본단 말이에요. 판단할 거다 하고 분별할 거다 하는데 거기에 얽매여 집착하지 않아요. 그 본성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봤는데 본바 없이 보는 거예요. 그게 묘관찰지다. 그리고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 오식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이렇게 감촉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나서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컵받침이고, 이건 시계고, 뭐, 마이크고, 이런 식으로 해석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 마음을 깨닫고 나면 눈으로 보는데 중생은 눈으로 보고 나서 분별하는데 성소작지를 깨닫게 되면 눈으로 보는데 둥근 거울처럼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비추는 거예요. 거울은 예쁜 게 와도 웃지 않고요. 똥을 비춰도 찡그리지 않아요. 분별이 없이 그냥 비춰죠. 똥도 비추고 아름다운 사람 얼굴도 그대로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분별 없이 비춘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소작지를 깨달으면 보되 그냥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분별 없이 보고 듣되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 없이 듣고 분별 없이 냄새 맡고 분별 없이 맛보고 분별 없이 생각하고 감촉을 느낀다. 그래서 여기서 성수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오식, 육식, 칠식, 팔식의 인연이 돌고 돌지만 우리 중생들에게는 6, 7, 8식이 얼마나 막 그냥 그걸 가지고 세상을 만들고 조작해서 사니까 그걸 돌고 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 60, 70, 80식을 가지고 윤회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 다만 이름과 말을 그렇게 쓸뿐 거기에 참된 자성은 없다. 50, 60, 70, 80식이라고 이름을 그래 붙였을 뿐이지 거기 참된 자성은 없어요. 우리가 중생들이 편의상 그냥 50, 60, 70, 80 구별해 놓은 거지 그런 게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불이법 마음 하나뿐이에요. 만약 돌고 도는 곳에 정을 두지 않으면, 정이라는 건 약간 느낌, 감정적인 분별,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이 돌고 도는 여기에 내가 감정적인, 즉, 너다 나다, 나와 친소 관계니 뭐 내가 저걸 더 좋아하고 더 싫어하고 뭐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런 어떤 정을 두지 않는다면 번잡한 분별 망상 속에서도 대선정에 머문다. 이 본바탕이 본래 선정이라는 걸 알고 본래 자성이 없다라는 걸 알고 나면 번잡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대선정 속에 깃들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지통은 문득 본성의 지혜를 깨닫고서 개송을 지어 말했다. 삼시는 본래 나의 본체요, 사지는 본래 마음의 밝음이다. 삼신, 법신 보신 한신, 화신이 본래 나의 본체예요. 나의 본체가 본래 부처예요. 사지는 본래 나의 내 마음의 밝음이다. 사지는 부처님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본래 내 마음의 밝음을 사지라고 불렀을 뿐이다. 삼신과 사지가 하나 되어 막힘이 없으면 만물에 따라 응해주고 모양을 따라 맡긴다. 이 삼신과 사지가 하나가 되어서 막힘이 없으면 원흉무회하면 원흉하다 이러다. 무해하다, 걸림없이 원흉해서 툭 튄다면 만물에 따라 응해주고 모양에 따라 맡긴다. 이 삶을 깨달은 사람은 만물에 따라 다 응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기 만약에 우리 앞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니까 부처님은 나를 훤히 알겠지? 부처님 앞에 가서 상담을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벌벌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내 마음 훤하게 알겠지? 내가 잘못했다고 막 혼나면 어쩌지? 내가 못한다고 막 하면 어쩌지? 벌벌벌 떨면서 상담하러 갈거 아니겠어요? 제가 20대 때 큰스님 상담하러 갔을 때 그랬거든요. 내 마음 혼이 알것 같고 이제 혼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내가 못난 게 뻔하니까 못났다고 혼날 것 같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혼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뭐 혼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비심으로 들어주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 꾸준히 하라고 일러주더란 말이에요. 특별한 말 없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공부 계속해라 이렇게 돈발해 주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거룩한 말만 하고 살겠어요? 아, 큰 스님들이 제자들과 어디 이렇게 산책이라도 가면 야 배고프다 좀뭐 맛있는 것좀 먹자. 야 오늘은 좀뭐 떡볶이 같은 거좀 한번 먹어보자. 야 목마른데 저뭐 음료수 좀야뭐 하나 사와 봐라. 아, 스님, 지금 탄산음료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탄산이면 어떻고, 커피면 어떻고, 몸은 어떠냐?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진 인연 따라 응해서 드시겠죠.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에게 응해주고, 저 사람이 오면 저 사람에게 응해주고, 일이 생기면 일에 응해주고, 저 일이 생기면 저 일에 응해준단 말이에요. 막 거룩한 척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함이 없어요. 그냥 티 없이 어린 애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큰 스님들은 화안 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나는 도인을 알아볼 수 있다, 이래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볼 건데? 그랬더니, 아, 화를 돋구면 한다. 큰 스님이라면 진짜 깨달은 사람은 화를 안낼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큰 스님은 화를 돋구면 같이 싸워요. 만물에 응한다니까요. 잘못된 거 보고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잘못된 거 호통칠 줄 안단 말이에요. 잘하는, 필요할 땐 잘하라고 말도 할줄 안단 말이에요. 만물에 응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 해봐야 못 알아듣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또 그냥 넘기기도 하고 외도들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 그냥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다 어떡하겠어요. 그냥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듣고 있기도 하고 그럼 남들이 보기엔 어때요? 야, 저큰 스님이 저 사람한테 지네 이런단 말이에요.
저요. 외도들이 와가지고 싸운다라면 안 싸워요, 차라리.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구나. 마음을 열고 나한테 싸우자고 왔구나 하면 또 대응해서 그게 왜 아닌지 말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응해서 응하는 거지. 뭐큰 스님이라는 상을 가지고 내가 도인이라는 상을 가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외도들은 늘 도인 같아요. 그러니까 늘 도인 같은 사람은 진짜 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도인인 척 하는 게 외도들이 그러잖아요. 사이비들이 보면 쫙 자기를 도인인 척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포장. 포장할 필요를 안 느끼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난다면. 포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인데. 지금 여러분이 다 부처로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살아요. 내면이 자유로운 채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과 씨름하면서. 만물에 따라 응해주고, 모양을 따라 맡겨요. 근데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데 모양에 따라 맡겨요. 그냥 인연 따라 맡기고 살아요. 최선은 다하는데 결과는 집착 안 해요. 그냥 내맡기고 살아요. 집착 없이 그냥 턱 내맡기고 마음 편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든지 다 해요. 인연 따라 만물에 응해서 인연에 응해서 할거다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단 말이에요. 남들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잖아요. 중생도. 부처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단 말이에요. 만물에 응해서 인연 따라. 근데 취하도 취한 바가 없고 버려도 버린 바가 없이 버리고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부처를 옆에 두고도 부처를 못 본단 말이에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행동이요. 머물거나 지킬 것이 있으면 참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행동이다. 수행을 한다는 건 허망한 행동이에요. 물론 뭐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왜? 우리 중생들이 방편을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분별에 오염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저 초딩 유치원 초딩 학생 정도의 의식이 방편으로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까지는 와야 이 공부를 좀할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너무 분별에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법문 듣는다고 넌안 되겠다. 잠깐 명상이라도 좀 해라. 염불이라도 좀 하고 독경이라도 좀 하고 마음을 좀 고요히 하세요. 마음이 조금만 고요해지면은 지금 막 화가 나서 막 죽겠는 사람에게 막 바로 법문해봐야 들리겠어요? 잠깐 화좀 가라앉히고 잠깐 화를 좀 지켜보는 명상을 좀 잠시 좀 해보세요. 그러고 법문 들으세요. 이게 입정하는 거잖아요. 막 번잡하게 막 시끄럽게 살다가 절에 왔다 보니까 법문들을 자세가 아직 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죽비치고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게 수행이죠, 뭐. 고요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문 듣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육조 스님의 말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행동이에요. 수행이 필요 없어요. 수행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원화대화하는 거예요. 법문 듣다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요.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에요. 무수히 나오는 얘기예요. 선어록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이 어떻게 깨닫는 건지 아느냐? 억지 노력하면 깨닫는다? 아니다. 법문 많이 들으면 무조건 깨닫는다? 아니다. 어떤 법문을 들어야 되느냐? 본인이 자성을 확인해서 자기가 확인한 자성을 가리켜 보이는 그 법문을 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는 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건 간단한 일이에요. 선지식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까지가 힘든 거예요. 제가 공부의 과정이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선지식을 만났었다니까요. 뒤늦게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 제 안목이 부족해서 선지식인지 몰랐어요. 그보다 훨씬 못하던 사람이 더 선지식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때는. 심지어 선사스님들 욕을 했다니까요. 저렇게 막 똥막대기 하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구제할 거야 하면서 욕했다니까요, 제가. 제 안목이 부족하니까 스승을 볼 안목을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나 보다 하고 여기저기 찾아 헤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스승을 볼줄 아는 안목을 갖추는 과정이 구도의 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을 비로소 바른 스승을 만났다면 이제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그 공부처에 머무르면 돼요, 그냥. 훈습하면 돼, 훈습. 법문 들으면서 저절로 거기 동화되면 돼요, 그냥. 하나가 되어서 들으면 돼요, 그냥.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완전히 열고, 내가 취사간택하는 마음으로, 저 본문은 맞는데 저 본문은 틀렸어. 저건 맞고 저건 틀려. 이런 식으로 분별하면서 들으면, 10년을 공부해도 자기 안에 있는 분별만 강화시킬 뿐이에요. 그런 거 내려놓고, 그냥, 그래서 스승 밑에는 완전히 나를 낮춰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면으로 낮추라는 거예요. 스승한테 뭐, 스승과 제자가 동등하지 뭘 낮출 게 있겠어요. 근데 내면에서 완전히 하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만, 그런 자세로 들어야만, 완전히 스승의 마음과 내가 동화가 될수 있으니까, 공명이 될수 있으니까. 하나가 돼서 그냥 들으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이심전심이 돼버려요. 스승의 그 마음, 설법하는 그 마음이 내가 듣는 이 마음과 하나가 딱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개합의 순간이에요. 그 마음이 이 마음과 개합하는 거예요. 그걸 이심전심이라 그래요. 이심전심이 오면 스승의 미소를 이제 알수 있어요. 부처님이 연꽃 하나를 들고 씩 웃었던 그 염화 미소가 뭔 뜻인지를 가섭존재가 깨달았듯이 그 염화 미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이심전심의 도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스승을 찾아서 거기 안에 그냥 법문만 들으면 돼요.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발심해서 스승 찾고 스승 찾았으면 스승의 회상에서 법문을 들으면 그거밖에 할게 없어요. 그럼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난 마음만 열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준비 자세만 취하면 돼요. 쉽게 말해. 어떤 준비 자세? 마음을 열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을 여는 자세. 근데 그동안은 취사간택해서 좋은 건 열고 싫은 건 닫았단 말이에요. 이 취사간택 하지 않고 완전히 여는 이 열린 마음. 이 마음 자세. 그리고 발심하는 자세. 깨닫겠다 하는 이 발심의 자세. 그 마음 자세만 돼 있으면 공부는 바른 스승만 만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 그동안 왜안 됐어요? 그게 말이 돼요, 스님? 그렇게 쉬우면은 개나 소나 다 깨닫게요? 맞다니까요. 개나 소나 다 깨닫는 게이 공부예요, 진짜로. 실제 부처님 당시에 개나 소나 다 깨닫, 개나 소나라고 해서 묘한 난데 아무나 다 깨달았어요. 범죄자도 깨달았잖아요, 부처님 당시도. 선의 황금기 때다 깨달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깨달았어요. 큰 스님 계시는 동네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깨달았어요. 출제가 할것 없이. 이렇게 쉬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선의 황금기 때야 부처님 당시가 아니든 나머지 시대에는 스승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스승이 없으니까. 아주 단순해요. 스승이 없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죽도록 수행해도 못 깨달아요. 역사 속에 그랬잖아요. 깨달은 스승이 없을 땐 어때요? 죽도록 수행해 보세요. 깨닫나. 오히려 수행이 자기를 망고요. 자기를 망치잖아요. 수행해 가지고 오히려 병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하죠. 수행 스승 옆에 있지 않을 땐 수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자꾸 상기병 나고 정신병도 난다니까요, 여러분. 불교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명상 단체 같은 데서 수행하다가 정신병 나고 상기병 나가지고 저한테 찾아서 고쳐달라는 사람들 무수히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수행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봐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때 막 붐이었던 수행법 다 알아요, 어지간히. 다 들어봤거든요. 그제 20대 때는 제가 뭔가 싶어가지고 도대체 가보기까지 했어요. 저몇 군데는. 저 우리나라 뭐 어지간한 스승이다 할 만한 제가 야 이분이 스승이구나 싶을 만한 분들은 다 찾아가 봤어요. 나름 한참 공부할 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이 말이에요. 수행한다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행동이다. 머물거나 지킬 것이 있으면 참됨이 아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지킬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공부고 저게 뭐 버릴 거고 이런 생각을, 취사간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으로 인해 묘한 뜻이 밝아지니 마침내 더럽다는 이름조차 없구나. 이 묘한 뜻은 스승으로 인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은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드물어요, 거의. 스승으로 인해 묘한 뜻이 밝아지니 마침내 더럽다는 이름조차 없구나. 뭐 때가 묻었다, 오염됐다 이런 이름조차 없어요. 때를 뭐 닦을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